그래서 일단 이 관용적 표현을 다 알아야 되고, 255번, there is no ing. 뭐뭐 할수 없다는 거잖아. 부정할 수 없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바뀐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으나, 예시 접속사로 쓰이면 그러나란 뜻이야. 그러나, 세상의 기본적인 규칙은 그대로다. 세상이 빠르게 바뀐다고 해도 기본 규칙은 그대로다. 그지? 자, 다음, 256번. 누구부터 할까? 유선이부터 해볼까? 천천히 하면 돼. 파악되면 시작해. 두려워하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새로운 이론을 화면 봐봐. 두 개의 대절이지. 그치? 나는 이 두 개의 대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치?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런 포인트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첫 번째 대절이 그거야. 그리고 where, year를 잘 봐봐. look on A as B. A를 B로 여기다. 그런데 look on을 반복해서 쓸 필요 없지? A, B. A, B.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이론을 다 위험한 걸로 보고, 모든 새로운 혁신을 귀찮은 거, toilsome trouble, 이런 걸로 바라보고, 모든 사회적 진보를 뭔가 혁명으로 가는 첫 단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그런데 사람들이 도달할까봐 겁난다는 거야. 또 두 번째, 그래가지고 그들이 결코 absolute, 무조건 refuse가 뭐 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거지. 뭔가 안 하려고 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데 도달할까봐, 이렇게 될까봐 겁난다. 역사가 토프빌이 했던 말이래. 오케이. 다음 건 누가 할래? 하고 싶은 사람 해. 하기 싫으면, 영수가 해. 가끔은 모든 걸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여러분은 벌써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은 뭐 놓을 게 없어. 놓을 게 공부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가끔 쉬는 건 더 괜찮지. 자, 그런데, 여하튼, 가끔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에서 잠깐 떠나고 싶은 거.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성민님. 커리어, 직업. 직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뭐가 그것에 흥미가 없다면, 얼마나 좋은 선거를 내는지에 집중하는 것은 선거입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니치 이하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네가 관심이 없는데 점수는 제일 잘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직업을 정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직업을 정할 땐 관심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수학에 별로 관심 없는데 수학은 엄청 잘해. 그런 직업을 수학적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어. 나는 저 너네 왜 흔히 문과 성향이다, 이과 성향이다 그러잖아. 그치? 어,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을 겁나 잘했거든. 근데 내가 별로 하기 싫었어. 그래서 어, 그냥 문과로 갔어. 어. 그러니까 그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관심 없으면 그걸 여러분이 굉장히 잘한다 해도 거기에 집중하는 거 그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심 있는데 어?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259번 다시 또 준비가 오늘 협상이 중요한 열쇠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오케이.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협상인가봐. 덜 성공한 협상가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한다는 것도 놀랍지 않다. 그치? 협상에선 준비가 결국 최고라는 거네. 뭐. 그치?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많이 한다는 것도 놀랍지 않은 거고. 자, 다음 거. 명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떠오를 때, 응? 그 문제가 떠오를 때 그 문제에 대한 레머디나 솔루션 비슷한 말이잖아. 레머디가 응? 구제책이나 솔루션 해결책이잖아. 거기에 딱 집중을 하다 보면 응? 여러분이 못하는 데 신경 안 쓰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보단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그게 대입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해결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좀 맞춰보자. 라는 거죠. 자, 다음 거. 성민이? 어, 하드와이어드 하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야. 내재화 되어 있다. 보이는 게 인식하자마자. 그렇지. 요한들은 얼굴을 인식하고. 그것은 아마도 이 기능이 우리의 내재되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 끊어서 하면 되는데 엔드 앞에서 끊어야 돼. 그래가지고 뭔가를 아이가 식별할 수 있게 되자마자 바로 얼굴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요아들은. 근데 우리 왜 인공지능 같은 경우 그거 잘 못한다 그러잖아. AI가 다른 건 잘하는데 얼굴 식별이 안 된다며. 그럼 얼굴 식별이 굉장한 기술이라며, 이게, 알고 보면은. 응? 그니까, 사실은 이런 스킬은, 이런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이런 스킬은, 우리 뇌에 내재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냐는 거지. 왜냐면, 딱, 볼 수 있게 되자마자 그걸 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자, 다음 거. 너가, 욕실에 저울에 서 있으면, 너에게 생산하는 힘을 측정한다.
해석이 잘 안 될 땐 순서대로 하면 돼. 끝났어, 끝났어. 일단은 욕실에 저울에 서면 이건 됐지. 그 다음에 저울은 뭐 해? 매트리스. 측정하다지. 그리고 뭘 측정해? How much upward force? 위로 얼마나 힘을 he must exert on you. 여러분에게 가해야 할지. 이걸 정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지 않도록? 아까 keep A from I인지 봤잖아. 여러분이, 어? 지구 중심으로, 어? 내려가지 않도록 저울이 위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지? 어, 그거를 측정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지. 자, 다음 거. 그렇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꾸 안 좋은 기억만 떠올리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좋은 기억을 즐기면서 떠올리는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 라는 거네. 자, 다음. 다음 거. 아니요, 네가 어리숙하다면. 그렇지. 다양한 다양한 결과들을 생각해낼 수 없기에. 그렇지. 결정하는데 거의 어려운 문제. 그렇지. 여기서 4는 왜냐하면 이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나쁜 애들은 말이야. 한마디로 머리 나쁘면 의사결정에 별로 어려움이 없다. 왜? 생각을 많이 안 하니까. 이해가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해서 그렇다. 됐죠? 자, 다음 거. 우리 it goes without saying은 뭐뭐 봐봐. 뭐뭐는 말해봤자 뭐야? it goes without saying이 뭐였어? 말할 필요도 없다지? 당연하다는 소리지? 잘 봐봐. 현대 소설에 대한 평가는 estimate는 이걸 안 하면 무의미하다는 거네. 과거의 위대한 작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현대소설을 평가한다? 이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나 그와 동시에 문장 구조가 똑같아, 위에 거랑. 그것이 현대소설에 대한 지식에 기반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현대소설에 대한 평가를 과거의 위대한 작품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내리는 건 별 의미 없다 그랬잖아. 거꾸로 현대소설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이해가지? 과거의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건 역시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니야. 1번은 아니고, 왜냐면 1번은 클래시컬 리터러치는 값어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은 그 문학 자체가 값어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평가가 값어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작품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평가하는 행위가 어떤 이런 근거를 깔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해가지? 그래서 1번이 아니라 그렇지. 3번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지?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읽어보자. 자, 사실 모든 문학 작품은 과거나 현재나 둘 다 존재하는데, as if가 마치 뭐뭐처럼이지. 마치 그것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것 같아. eternal present야. 영원한 현재에 있는 것처럼 존재한다는 거야. 이해가지? 우리는 소설의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전통이라고 하는 건 결코 죽은 게 아니야. 이해가지? 이 고전이라고 하는 거,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뭐가 아니야? 그 빅토리안 부케이스, 그 뒤에 있는, 그 유리 뒤에 있는 수많은 책들, 그게 고전이 아니다. 전통이라는 건 뭐다? 이게 주제잖아. 요걸의 주제. 전통이라는 건 뭐다? 살아있는 힘이다. 그래가지고 그 힘은 계속 바뀌는 거야. 모함에 따라. 현대의 작품을 점점 더 많이 take it, 흡수함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이해가지? 고전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학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고전이라고 하는 건, 응? 고전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자체로 사물 자체, 정체되어 있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현대에 다시 읽히고 현대의 작품과 다시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바뀌어나가는 그런 거다 라고 굉장히 문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글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자, 넘기고. 자, 다음 거. 자, 요번에는 투부정사가 부사조용법. 요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부사조용법. 특히 부사조용법에서 목적의 의미가 제일 자주 쓰이는데, 밑에 포인트 읽어봐요. 목적의 의미가 제일 자주 쓰이는데, in order to나 so as to 이렇게 붙이기도 하지. 그 다음에 결과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동사가 어떨 때 awake, grow, live 이런 동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결과의 의미로. 또 only나 never 이런 거라고도 잘 쓰고. 그 밖에도 감정의 원인, 판단 근거, 조건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어떻게 쓰였나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그치? 자, 269번 예문을 보면 건조할 때 캐터스 선인장은 수축이 돼요. 마치 아코디언처럼 수축이 돼. To minimize는 최소화하기 위해 표면적을 태양에 노출된 표면적을 최소화하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To maximize and retain으로 넘어가야 돼. 그리고 물은 가능한 한 많이 보유하고 있으려고 표면적을 줄여준다는 선인장. 이해가죠? 자, 270번. 이번에는 성민이부터 해볼까? 자, 준비되면 하면 돼. 학생들에게 세계 강제에서 학생들에게 세계 경제에서 성공하고 도전하는 것은 아무리 나라의 세계 경제에서 도전해 성공하는 것은 높은 교육이 인식되고 강조된다. 실용적이고 리버럴이 진보적인 자유로운 교육이 흐름을 융합된 가치줄이 커플 결합한 결합되고 학생들의 그리고 그것은 학생들의 교육적이고 내전적이고 상호적이고 경험적인 삶을 인트와인드 서로 엮여있다는 거지. 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해놨는데 저 빗금친 거 있지? 그 앞에 게 부사조용법이야. 그리고 first tense는 무슨 주어? 무슨 주어라고 불러, 여러분? 아, 이거 first tense 이런 주어 무슨 주어라고 불러, 이거? 투부정사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이거?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경제가 어때, 되게? 오늘날의 challenge, 아주 어려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늘날의 어려운 글로벌한,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학생들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이런 말. 그치? 그러면은, 자, 자,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학생들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higher education은 뭐냐면 고등교육이야. 대학교육 말하는 거야. 대학교육에선 인지하고 강조해야 된다. 기계의 대절. 됐지? 그래, 첫 번째 대절이 뭐야? 실용적인 거랑 리버럴한 교육은 서로 타이트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들의 학술적 또는 발달적인 또는 인터퍼스널이 뭐지? 대인관계의 그리고 경험적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서로 다 엮여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강조를 좀 해줘야 된다. 이해 가죠? 네. 야, 다음 거. 누가 할래요? 그래, 영수가 해.
어떤 우리 자신에게 그렇다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의 가정학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자, 잘 봐봐. 여기서도 선생님이 비금을 쳐놨잖아.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있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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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하기 위해서 그치? 우리가 진정한 자아에게 예스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 싫은 거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노우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 배우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 We feel empowered. 아, 응? 내가 힘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또 하나 타인과의 관계도 좋아진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다음 거, 유선이. 어린이들은 그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하는 게 필요하다. 평가 미디큐. 미디큘? 기웃음, 조롱. 평가, 조롱, 그리고 대조. 어린이들은 그들이 창의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평가, 조롱 또는 대조 없이 그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자, 지금 저 그 인오들 뒤에 있는 거 있지? 너네 인오들 투비 정사에서 의미상조 집어넣을 때 이렇게 집어넣는다. 인오들 투비 크리에이티브잖아. 근데 여기서 의미상조를 for them 이렇게 집어넣잖아. 어? 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알겠지?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잘했는데 without 다음에 걸리는 게 fear이지. 그리고 fear 다 이거 of에 걸리는 게 나머지 세 개지. 그치?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이거는 효용사용법이지 많이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한 두려움 없이 누가 날 평가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또는 비교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뭔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걔네가 뭐가 될 수 있어? 창의적이 될 수가 있다. 그쵸? 그렇게. 자, 다음 거. 다음 거는, 잘 봐봐. 다음 거. 누구야? 모든 어른들은 보건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건강과 활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주에 최소 5번 시간에 일반적인 육체 운동 운동에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근데 그렇지. 한 주에 그래도 한 5일 정도는 한 30분 정도의 적당한 신체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활동도 이거 건강해진다는 거지. 보건 당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다음 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해서 정직하고 자, 요거는, 잘 봐봐. 요거는, 선생님 일단 표시했지? will learn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will grow up이야. 그리고 요거는 명사조용법이야. 요거는 명사조용법으로 목적으로 쓰인 거야. 얘가 동사, 목적어. 그리고 이건 동사로 쓰였고, 요것은 부사조용법이다. 부사조용법 중에 결과. 알았지? 그래서 아이들이, 첫 번째 거는 그렇게 해서 가면 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할 거고 그리고 끊어야 돼.
그리고 애들이 나중에 커서,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길 원해? 정직하고, 배려심이, 있는, 응?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람으로 되기를 원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자, 다음. 오른쪽 거. 유선이. 매년 수십만. 수백만. 수백만의 정상으로 자신감이 가득한 채로 학교를 졸업하고 그들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도착한다. 아, 이거 온리투브 장사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거 연결지어 뭐뭐 했으나 뭐뭐 하다 이렇게. 알았지? 그래가지고 지금 finish랑 arrive가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년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자신감 있게 학교를 졸업했어. 그치? 그러고 직장에 와봤어. 와보니까 어때요? 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only to 부정사는 해석은 뭐뭐 했으나 뭐뭐 하다. 이렇게 하면 되고 원래 직역을 하면 이것만 하기 위해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 해석이나 이 해석이나 똑같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온리투브 정사 기억해둬요. 결과형법으로 그렇게 익혀두면 돼. 자, 276번은 같이 해볼까? 나는 이런 사람도 참 많이 봤대. 어떤 사람들이냐면 봐봐. Good at, poor at. 이게 but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일은 잘해야. 일은 잘하는데 뭘 못해야. 그렇지. 뭔가 자기 생각을 프리젠트하는 건 되게 잘 못한다는 거야. 발표하는 걸 잘 못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 원 절대, 이것도 결과형법이야. 이것도 부사주형법 중에 결과인데.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사람들한테 뭘 못해줘. 실제로 일을 되게 잘해. 실제로는 일을 되게 잘하는데 자기를 제대로 프리젠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기 능력을 어떻게 컨빈스를 못 시키는 거, 확신을 못 시키는 거지. 설득을 못 하는 거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실제 능력은 이만큼인데 그걸 제대로 어필을 못 하는 거야. 응? 현대사회가 또 자기 PR의 시대 아니야? 내가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잘한다라는 걸 은근슬쩍 살짝살짝 상대방이 확실하게 느끼게 이렇게 또 해줄 수 있는 교묘한 기술이 필요하잖아. 그지? 자, 다음 277번. 다시. 나는 사악한 사람을 찾고 놀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을 때 자주 놀라웠다. 그렇지. 이게 이거는 원인이다. 원인. 부사지용포증의 원인인데 사람들을 딱 보니까 아 사악해. 근데 여기에는 별로 내가 안 놀랐어.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들구나 그렇지. 이렇게. 근데 부끄러움이 없어? 아 이건 좀 참 놀랍더라. 이렇게. 못된 거는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을까? 이거는 좀 놀랍더라. 이렇게 되네. 자, 다음 거. 영서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요거는 이것도 투 부정사가 어떤 부정사를 봐야 되냐? 이것도 부사지용법이야 그냥. 근데 있잖아, 너네 왜 여기 이제 as가 없어서 그렇게 한데 너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표현, 소대 표현 알지? 이거 요때는 대시 결과의 부사절이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냐면 so as 투 부정사, 이렇게 투 부정사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이게 띄었으면 돼, 띄었으면. 그러면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야.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돼. 뒤에 물론 as가 없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종들은 너무나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놈들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니 버들스 나왔지. 이럴 뿐만 아니라 이렇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직면한 아주 명백한 obvious, 명백한 환경의 위협에도 위협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안 취하는 거예요. regarding이 뭐뭐에 관한 이럴 뜻 아니야. 응?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액션도 다 풀고 단념해버리고 그리고 그걸 전적으로 다 어떻게 해? 다 같이 ignore, 그냥 무시해버리다. 이해가지? 그냥 너무 몸에서 몸하다처럼 해석을 하면 돼. 그렇지? 자, 다음 거. 애드버킷. 저 주창하는 사람, 옹호하는 사람. 프리마켓의 경제.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공동체는 이거 스스로가 나는 이들이 개입을 봐. 이런 게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건데, 이게 큰 문장 구조는 이거야. 큰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야. 주어, 동사, 대절 전체가 목적어야.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디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대절 안에 투부정사를 가만 봐봐. 대절 안에 투부정사가 먼저 나왔지. 그리고 심표치 깨있지. 그리고 뒤에다가 the market will deliver 이렇게 나왔지. 조건절이야. if가 생략된 거야. if 대신 쓴 거야. 그러니까 to be left to itself 하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이런 말이야. unhindered 방해받지 않고. 여기서 state는 국가라고 해석하면 돼. 국가의 개입 없이 응? 국가의 개입에 영향을 안 받고 그냥 가만 냅두면 자유시장 경제는 어떻다? 그렇지. 최대한의 선을 good 응? 최대한의 이익을 사회에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때? 될 수 있으면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 이거 아니야. 최저임금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 아니야. 이게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인 거야. 이해가요? 근데 그랬다가 옛날에 19세기 산업혁명 초에 어떻게 됐어? 굶어 죽는 사람 수두룩하고 응? 자본가는 부자되고 이래가지고 응? 사회주의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수정 자본주의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 수정된 자본주의가. 그치? 물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한 거는 확실한데 약간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자, 국가가 개입 안 하는 자본주의는 없지 지금은. 자, 마지막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하자. 빈칸 들어갈 말 맞춰보도록 하자. 같이 읽어보자. 자, 우리는 종종 잊게 된다. 데디아를 보자. 비판의 주된 목적은 뭐다? not but 보여? 비판의 주된 목적은 뭔가를 네거티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응? 뭐 하기 위한 거야? 컨스트럭티브, 건설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야. 그게 비판의 주된 목적이라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to fix something, 뭔가를 고치는 거. 그게 비판의 주된 목적인 거죠. 이게 원래는 비판의 주된 목적인데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일반적인 비판은 어때요? destructive,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지를 못해요. 뭐 하도록? 깨닫도록? 알도록? How to fix things? 어? 어떻게 상황을 고쳐야 될지?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괜히 어떻게 만들어 그냥 기분만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다음.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스타일이 다 달라. verbal, visual. verbal은 언어의. 그러니까 언어나 비주얼, 시각적인 스타일이 다 달라요. 응? 또 두 번째 동사가 이거 아니야? conceive가 인지하다지? 이게 두 번째 동사잖아. 그리고 같은 걸 얘기를 해도 다 말하는 방식이 어때요? 다 달라.
이해가지? So, 그러므로 unless가 만약 뭐뭐 아니라면 있잖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면은 이해가지? 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고치는 걸 시작하지 않은 셈이라는 거지. 이해가죠? 그러므로 자, to help, 도와주기 위해서 the criticized person, 비판받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No, 깨달을 수 있도록. How to fix what you object to. 봐봐, what you object to. 여러분, object to? 뭐뭐해? 반대하는. 여러분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 비판받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걸 fix, 고쳐야 할지를 알게끔 도와주려면, 이해가죠? 알게끔 도와주려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what went wrong,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리고 왜 그것이 불만스러운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바로 앞문장에서 연결하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하래? 구체적으로 뭘 하래? 설명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 보기 뭐랑 제일 비슷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랑 제일 비슷한 보기가 뭐야? 그렇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라. 난 3번 아니야. 이해 가죠? 그래서 specific examples야. 이런 구체적인 사례 예시들, improvement를 위한 예시들,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또 구체적인 description들, 어? 여러분이 의미하는 거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뭐다? 여러분 must가 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에요? 필수품. 어? 이게 꼭 필수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됐어요? 자, 뭐 해석이 해보니까 어때요? 어렵지? 어려운데 자꾸 봐야 돼. 어, 아마 이 책 한 권 정도 다 읽을 때쯤 되면 이제 그래도 꽤 어? 잘 돼 있을 거야. 어?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자꾸 이런 거 자꾸 봐주는 게 중요해. 자, 오케이. 쉬운 거는 저 더 보는 게 큰 의미는 없어. 쉬운 거 더 보는 건 여러분 실력에 별 의미는 없고 자꾸 응?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응? 자기 수준보다 약간 더 높게 공부해야 돼. 그래야 또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은 응? 그럼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딱 파악이 되니까. 응? 자, 오늘도 조금 일찍 끝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자. 수고했어요.